안녕하십니까. 최정인 원장입니다. 예, 단상 유도 전동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유도 전동기는 삼상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번 시간에 하는 것은 단상 유도 전동기입니다. 삼상과 단상의 차이는 당연히 삼상 유도 전동기는 입력으로 RST 세선이 전원을 공급하는 거고요. 단상 유도 전동기는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그런 전원 있죠? 단상의 전원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뭐냐면, 제가 유도 전동기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삼상 유도 전동기는 우리가 회전자기를 발생시킵니다. 뭐냐면, 이렇게 R하고 원판이 회전하려면은, 이렇게 회전하는 막대 자석 있죠? 그것을 삼상을 통해서는 만들 수가 있는데, 단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NS 이렇게 돼요. 막대 자석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는데, 얘는 NS 교번자기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상 유도 전동기는 보세요. 이렇게 막대자석이 회전을 하면 그 원리에 의해서 전자 유도 원리에 의해서 이게 회전 그 막대자석이 회전하면 R하고 원판이 회전할 수가 있는데 교번으로 있죠. 교대로 번갈아 극성이 바뀌기만 하면은 얘는 회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상 유도 전동기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동 토크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봤자 돌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상 유도 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기동 방법의 원리에 의해서 종류가 나눠진다는 겁니다. 즉, 단상 유도 전동기는 우리가 반콘 분쇄 이렇게 할 건데요. 그것이 뭐냐? 기동을 시켜주는 방법에 따라서 나눠 준다는 겁니다. 왜? 삼상 유도 전동기처럼 기동 토크를 스스로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럼 봅니다. 일반 단상 유도 전동기는 특징을 봅니다. 일반 기동 시 기동 토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동 장치가 필요합니다. 뭐 콘덴서라든지 분상이라든지 반발이라든지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부와 전류에 대한 비례 추이가 불가능하고요. 비례 추이가 얘는 불가능합니다. 삼상에서는 비례 추이 했는데 얘는 불가능하고 전부와 전류에 대한 무부하 전류 비율이 대단히 크다. 무부하의 전류도 크다는 겁니다. 무부하 전류도 크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단상 유도 전동기는 갈수록 이 쓰임새가 용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즘 모터 좋은 거 많이 나와요. 근데 예전에는 간단한 뭐 선풍기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회전만 했잖아요. 요즘은 뭐 세탁기도 무슨 인공지능 어쩌고저쩌고 하고 우리가 선풍기도 1단, 2단 뭐 자연풍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단상 유도 전동기가 가전제품 많이 사용됐었는데 요즘은 많이 사용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역률과 효율 등이 동일 전격의 삼상 유도 전동기에 비해 대단히 나쁩니다. 역률 나쁘고 효율 나쁘고 이러면 말다 했죠. 그래서 가격이 싸다 이런 장점이 있지만은 역률과 효율 등이 굉장히 안 좋고요. 그래서 중량이 무겁고 가격이 비싸다. 얘는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용량에 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뭐 삼상 유도 전동기 100kW고 단상 유도 전동기 뭐 200W짜리가 있는데 이것이 같은 용량이 아니잖아요, 맞죠? 이러면 당연히 삼상 유도 전동기가 비싼데, 삼상 유도 전동기도 200W고, 단상 유도 전동기도 200W다 그러면 똑같은 용량에 비해서 단상 유도 전동기가 훨씬 무겁고 비싸다는 겁니다. 같은 용량에 비해서. 네. 그래서 전원으로 보다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 우리 집에 220V 단상이 들어오죠, 맞죠? 그래서 전기 코드는 어디든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코드만 꼽으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정용, 소공업용, 농사용 등에 그러니까 그렇게 용량도 크지 않고요. 그냥 간단한 동작하는 그런 곳에 우리가 단상 유도 전동기가 사용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동 토크의 크기가 있는데 기동 토크의 크기가 우리가 모터에서 첫 번째는 기동 토크입니다. 기동 토크가 클수록 좋은 모터, 비싼 모터라고 보시면 돼요. 기동 토크 크기에서 반발 콘덴서, 연구 콘덴서, 분산 기동형, 세이딩 코일형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반발 유도형도 있고요. 뭐 뒷부분에 다른 유도 전동이 있지만 주로 묻는 것은 요 순서 정도만 묻습니다. 기동 토크가 큰 거, 반콘 분쇄, 반콘 분쇄 요것은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단상 유도 전동에서 뭐한 문제 꼽아서 내라고 하면 요 문제 낼 거예요. 기동 토크가 큰 순서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각 유도 전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데, 첫 번째 콘덴서 기동형이 있습니다. 콘덴서 기동형 보세요. 뭐 깊이까지 있게까지는 공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콘덴서를 이용한
콘덴서 기동형입니다. 얘 보세요. 일단 여기에 보시면 M이라고 한 거 있죠. M이라고 한 것이 주 건선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A라고 한 거 있죠. A라고 하는 것을 보조 건선을 얘기합니다. 보조 건선. 그리고 여기에 콘덴서를 달아요. 콘덴서. C를 답니다. 네, C를 타고 지금 여기 콘덴서 기동형은 스위치를 답니다. 얘가 실제 이렇게 생겼다기보다는 그냥 대략적인 개념도라고 보시면 돼요. 보세요. 얘가 주건선이고요. 얘가 A가 보조건선입니다. 우리가 단상유도전동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다? 기동토크를 스스로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장치를 통해서 기동을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C가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 A와 C에서 코일이고 콘덴서, 그래서 위상차를 발생시켜준 거예요. 위상차를 발생. 이 콘덴서가요. 그래서 이런 거요. 우리가 이렇게 교본작에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콘덴서가 하나 위상을 하나 발생시키면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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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일종의 회전하는 자계를 얘가 발생시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우리가 주건선은 얘인데요. 실제로 회전을 하잖아요. 그럼 시작하면 얘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에 도달하면 얘는 원심력 개폐기에 의해서 이 회로를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스위치를 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분리되버리는 겁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콘덴서를 붙였다 뗐다 할 수도 있고요. 요 보조건선도 똑같이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콘덴서형이라고, 얘를 스위치가 없이 항상 붙어 있는 거였죠. 이것을 영국 콘덴서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크게는 이 영국 콘덴서형보다 이 콘덴서 기동형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다. 콘덴서 사용 방법에 따라서 콘덴서 기동형과 영국 콘덴서 기동형으로 구분되는데, 예, 요거 스위치 있고 없고 따지죠? 예. 그 다음에 보조건선, 에, 예. 직렬로 콘덴서를 접속해서 분상하며, 요 다음에 분상 기동형 할 건데, 이 분상, 얘가 지금 분상 기동형의 일종입니다. 왜? 분상, 상을 나눈다는 의미예요. 분상 기동형이 따로 있지만은, 얘도 일종의 분상 기동형 콘덴서다. 분상 기동형입니다. 분상 기동형, 단상 유도 전동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동이 완료되면 원심력 스위치에 의해서 보조건선 A가, 얘가 차단된다. 그리고, 진상형 콘덴서 90도 앞선 전류에 의한 회전자계를 발생시켜 기동하는 방식이고, 얘는 우리가 콘덴서가 있다 하잖아요. 콘덴서가 있다고 하면 얘는 역류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런 게 다 코일이에요. 코일인데, 코일 성분이 많기 때문에 유도전동기 역률이 안 좋은 겁니다. 유도전동기는. 근데 그 코일이 있는데 이 콘덴서가 그 L 성분을 잡아먹기 때문에 콘덴서가 달린 것은 역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상 유도전동기가 효율도 안 좋고 역률도 안 좋은데 이 콘덴서가 달려있는 콘덴서 기동형은 역류를 개선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편입니다. 다른 단상 유도 전동기에 비해서요. 그다음 선풍기, 전기 냉장고, 세탁기 등에 사용이 된다. 예. 뭐 옛날이지만 옛날 지금 뭐 요즘 뭐 선풍기 사용 많이 안 되고 세탁기 많이 사용 안 되지만은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조금 몇십 년 전이지만은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예,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분상 기동형입니다. 분상 기동형. 예. 예.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돼요. 예. 여기 조건선 있습니다. 조건선. 조건선인데, 여기에 이렇게, 예. 보조건선이 있어요. 보조건선. 요게, M이 똑같아요. M이 조건선이고, A가 보조건선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해서 똑같이 여기 스위치 달렸죠. 스위치 S 달렸습니다. 보세요. 주건선 M과 보조건선 A를 보조건선 우리가 기동할 때만 사용해요. 얘는 항상 돌아가는데 얘는 기동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건선 혹은 기동건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로 구성되면 A와 M은 서로 병렬로 전원에 접속되고요. A는 M보다 가는 코일을 사용해서 A가 M보다 가는 코일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저항이, 우리가 전선에서 그 굵기가 단면적이 작으면 저항이 크죠. 맞죠? 그래서 저 권선의 저항이 더 커요. A가 M보다 권선 저항이 더 큽니다. 네. 기동권선이 주권선보다 더 권선 저항이 크다. 그 다음에
위상이 서로 다른 두 전류에 의한 회전작용을 발생시켜 기동한다 라고 했죠. 요것뿐만 아니고 요것까지 해서 회전작용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기속도 약 60에서 80%가 되면 여기 원심력 스위치 달렸죠. 요 원심력 스위치에 의해서 기동권선을 분리한다. 약 60에서 80% 정도가 되면은요. 그 다음에 역회전이 있는데, 역회전이 있는데 어렵잖아요. 우리가 요것이나 주건선이나 보조건선 중에서 하나의 극성만 반대로 하면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직류전동기 역회전할 때 뭐다? 전기자와 계좌 둘 중에서 하나의 극성을 반대로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의 극성을 반대로 하면 돼요. 네, 우리 앞에서 콘덴서형 기동은 역회전 안 나왔죠. 콘덴서 기동형에서도 우리가 똑같아요. 역회전 하려고 하면은 조 A가 M 둘 중에 하나의 방향 극성을 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동 토크가 적고요. 기동 전류가 커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자 기동형 얘보다는 우리가 콘덴서 기동형은 더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발 기동형이 있습니다. 반발 기동형은 우리가 그림이 따로 없는데 원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것과 달라요. 분상이 아닙니다. 주관선 보조관선 아니고 반발력에 의해서 기동하는 거예요. 반발력에 의해서. 예, 그래서 반발 기동형입니다. 보세요. 근데 반발 기동형 전동기의 회전자는 직류 전동기의 전기자와 거의 같은 모양입니다. 직류 전기자와 우리가 회전자가 직류 전동기와 거의 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정류자도 달려 있어요. 네, 여기 보시고. 그 다음 기동 시에는 브러쉬를 통해서 외부에서 단락된 반발 전동기 특유의 큰 기동 토크에 의해서 기동한다. 그러니까 기동 원리가 뭐냐면 그냥 반발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기속도의 70에서 80%가 되면 원심력에 의해 단락편 이동해서 농형 단상 유도 전동기로 운전한다. 그러니까 기동할 때는 직류 전동기 전기자 이런 형태로 기동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70에서 80%가 되면 이 부분을 떼어내고 농형 단상 유도 전동기로 운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동 토크가 가장 큰 단상 유도 전동기요. 가장 큰 거 뭐야? 앞에서 반콤 분쇄라 했죠? 반발 기동형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역회전이에요. 역회전. 우리가 콘덴서나 혹은 분산 기동형과 다릅니다. 얘는 브러쉬가 있는데 그 브러쉬의 위치를 이동해서 위치를 조정해서 역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브러쉬의 위치를 이동한다. 그 다음 펌프형 공기 압축기형 약간 용량이 좀 센 것 있지 사용 많이 됐으나 역류나 이런 것들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최근에는 콘덴서 기동형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세이든 코일형입니다. 얘는 힘도 약하고 뭐 안 좋아. 성능이 안 좋고 무엇보다 역회전은 안 돼요. 역회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사용 용도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전축, 녹음기, 그러니까 역회전 안 되고 이렇게 정회전만 되는 거 있죠. 그런 곳에 이게 사용됐었는데요. 최근에는 뭐 그런 거 모터 자체가 역회전 안 된다는 게 문제가 많죠. 그래서 최근에 사용이 잘 안 되고요. 명칭과 특징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이딩 코일형은 구조가 간단하나 기동 토크가 매우 작습니다. 구조가 간단하나 기동 토크가 매우 작고요. 역류가 효율이 나쁘면 역회전을 할 수가 없다. 예. 만약에 용도 물으면은 전축, 녹음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세이딩 코일형 거. 그다음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주요 단상 유도 전동기 비교입니다. 주요 단상 유도 전동기 비교인데 보세요. 일단 반발 기동형. 여기 보시면 제가 반콤 분쇄 이런 순서로 해놨죠. 반콤 분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발 기동형은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직류 전동기라고 했죠. 처음에 기동할 때 직류 전동기로 했죠. 그래서 정류자가 있고요. 브러쉬도 있고요. 단락 장치를 부착합니다. 기동 토크가 300% 이상입니다. 뭐냐? 우리가 전부와 토크 전격에 기동할 때 전격에 비해서 3배로 기동할 수가 있다. 300%. 그래서 힘이 세다는 겁니다. 출력이 100에서 800W 정도. 출력도 가장 세고요. 그 다음에 콘덴서 기동형은 뭐 콘덴서 원심력 스위치 부착
콘덴서 원심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속도가 되면 떨어져 나가는 콘덴서 원심력 스위치 부착이고, 기동 토크는 전바 토크에서 200% 이상입니다. 전격 적용 출력은 80에서 400W 정도 됩니다. 80에서 400W 정도. 우리 요즘 나온 선풍기 있죠? 그냥 한 2, 3만원짜리 나온 선풍기 있죠? 그게 한 보통 하면 한 5, 60W 정도 될 겁니다. 50에서 60W 정도. 예, 그 모터 얼마 안 되죠? 그런 게 50에서 60W고, 여기 콘덴서 기동형 80에서 400W 정도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분산 기동형은 뭐 원심력 스위치 부착 똑같지요. 기동 토크는 125% 이상, 적용 출력이 40에서 200W 정도 되고요. 세이딩 코일형은 뭐 세이딩 코일이라는 걸 부착하는데요. 기동 토크는 40에서 80% 힘 굉장히 약하고요. 적용 출력도 뭐 굉장히 작은 용량에서부터 80W 정도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이딩 코일형은 특성이 나빠도 너무 나빠요. 뭐 반발이나 콘덴서 분산도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얘들은 굉장히 더 나쁩니다. 네. 그 다음에 번외로 반발 유도 전동기입니다. 반발 유도 전동기. 반발 전동기에다가 유도 특성이 추가된 거죠. 보세요. 지금 여기는 전기자 권선과 농형 권선이 있는데, 우리가 반발 기동 시는 우리가 전기자 권선으로 기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운전 시에는 농형 권선으로 운전한다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전기자 권선과 농형 권선이 있으면 전기자 권선은 정류자에 접속되어서 반발 기동 시 주로 동작하고, 농형 권선은 운전 시에 사용한다. 예. 반발 유도 전동기는 전기자 권선과 농형 권선에 있다. 요런 거. 그다음 반발 기동형보다 효율과 기동 토크는 나빠요. 나쁜데, 역률과 속도 변화는 크다. 역률이 좋고, 속도 변화는 좀 더 크다는 겁니다. 힘은 약하지만, 요런 장점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반발 유도 전동기는 반발 기동형보다 힘이 약해요. 약해요. 예, 약하다. 그리고 7번에 모노사이클릭형 전동기입니다. 모노사이클릭형 전동기는 뭐 얼마 전에 문제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교재에 있는 그림 있죠. 이 전동기가 어떤 전동기인가 해서 모노사이클릭형이라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기는 좀 어렵고요. 모노사이클릭형 요거 모양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전자는 농형이고요. 농형이고 권선이 없다는 겁니다. 1차 권선은 3상의 권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UV단자에 단상전압 공급하고, 여기 교재 보시면 UV단자에 V1이라는 전압 공급했죠. 그 다음에 W단자에는 X, 리액턴스 X와 저항 R을 접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UV단자에 접속한 형태가 된다. 네. 혹시 모르니까 UV단자에 V1 공급했고요. W단자에는 X와 R을 이렇게 연결했다. 그림으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토크가 작고 효율도 나쁘고요. 그래서 50W 이하 선풍기 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유도 전압 조정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도 전압 조정기. 유도 전압 조정기 보세요. 우리가 유도 전압 조정기는 실제로 많이 씁니다. 써요. 전압을 우리가 이렇게 조정하는 거 있죠. 전압을 시험용이나 이럴 때 전압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이 유도 전압 조정이 뭐예요? 유도 원리를 이용해서, 전자 유도 원리를 이용해서 전압을 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유도 전압 조정이라 해요. 여기서 유도 전압 조정기는 우리가 단상과 삼상이 있는데, 예, 얘는 많이 써요. 실제 시험을 할 때 있죠. 우리가 실기에서도 많이 나오고, 어떤 시험을 합니다. 절연 내력 시험을 해요. 이 부분이 절연이 파괴되는지 안 되는지 하기 위해서는 전압을 조정합니다. 앞에서 제가 그런 거 있었죠. 단락 시험할 때 부하를 단락시켜 놓고, 처음에 입력 전압은 0V에서 서서히 증가시켜서 전격 전류가 흐를 때 임피던스 강화가, 우리가 그 임피던스 강화를 얘기했었죠. 임피던스 강화 구하는 방법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때도 전압을 조정하려면은 이 유도 전압 조정기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네. 보세요. 원리는 간단해요. 우리가 이렇게 했고요. 네. 우리가 앞에서 한 단권 변압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단권 변압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얘가 입력 전압 V를 줍니다. V를 주고요. V1이라고 할게요. V1. 여기가 출력 전압 V2를 줍니다. V2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권 변압기에서 어떻게 됐냐면, 단권 변압기에서 V2는 V1 플러스, 네. 여기에 전압을 우리가 E2라고 할게요. E2. 예. E2라고 할게요. E2. E2라고 했죠. 단권 변압기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 유도전압 조정기는 뭐냐면, 지금 요 놈이 우리가 직렬권선이라 그래요. 네. 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직렬권선이라 그럽니다. 직렬권선이고 요 놈은 우리가 불로권선이라 그래요. 네. 불로권선이라 그래요. 그럼 불로권선인데 얘를 있죠.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각도를 세타로 세타 1, 세타 2로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 보세요. 이렇게요. 얘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얘가 이렇게 있으면 전자 유도 원리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자속이 여기에 다 통하게 됩니다. 맞죠? 그런데 얘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직렬권선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S가 지금 직렬권선이고 P가 불로권선이죠. 직렬권선 얘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직렬이고요. 불로권선 얘는 지금 보세요. 얘를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기울인다는 겁니다. 기울이게 되면은 보세요. 여기서 자속이 1분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1분 이렇게 들어가겠지만 1분은 이렇게 세겠죠. 맞죠? 그러니까 이 각도가 이렇게 이루어진 각도가 0도일 때 최대가 됩니다. 0도일 때 최대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각도가 기울어지잖아요. 기울어질수록 그 값이 작아진다는 겁니다.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0도일 때 최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 만약에 90도가 됐다. 얘가 이렇게 90도가 됐다. 90도가 됐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새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새 나가버린다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더 이렇게 각도가 이제 쭉 하다 못해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그럼 얘는 이 전압을 더 빼줘버리는 겁니다. 빼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적용된 공식이 단권 변압기에서 이렇게 되었었지만은요. 단권 변압기에서 이렇게 됐지만 우리가 지금 유도 전압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상이죠. 단상 유도 전압 조정에서 지금 E요. 나오는 전압을 E라고 할게요. 요것을 E라고 합니다. E라고 요것을 E1이라고 합니다. E1이라고 했을 때 E는 당연히 들어가는 전압 E1은 그대로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전압은 이것은 각도가 얼마든지 간에 무조건 E1의 값은 나옵니다. 플러스 만약에 0도라면은 여기에 전압 그대로 되겠지만은 0도가 아니고 세타 값을 가진다면은 이게 이만큼 기울어졌다고 하면은 코사인 세타의 의해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코사인이란 값은 보세요. 코사인이란 값은 0도 때 보세요. 0도일 때 1이고요. 0도일 때 1이고 180도일 때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1. 따라서 얘는 E1에 E2가 1에서 마이너스 1로 가는 코사인 세타가 1에서 마이너스 1로 가니까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E2V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직렬권선이에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직렬권선이고 이렇게 각도 움직일 수 있는 거 있죠? 이것이 불로권선입니다. 불로권선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보세요. 이것과 보도권선과 수직으로 연결된 거 있죠? 수직으로 연결된 거. 이 수직으로 연결된 이것을 우리가 단락권선이라고 합니다. 이 단락권선은 이것에 의해서 누설 리액턴스를 감소시켜서 전압 강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전압 강하를 줄여주는 이러한 단락권선, 이렇게 직렬권선, 불로권선, 단락권선 이렇게 세 가지의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가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전압 조정 범위는 이거 가장 중요하죠. E는 E1 플러스 E2의 코사인 세타입니다. 이것이 입력 전압 E1이 요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E2 값은 여기에 각도에 따라서 조정되기 때문에 E2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상 유도 전동기니까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니까 단상이니까 얘는 교번이에요. 교번.
교번자계에는 회전자계. 예. 교번자계, 회전자계 아시겠죠? 번갈아 가는 거, 그 다음에 회전하는 거,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 얘는 단상밖에 없어요. 그래서 입력과 출력의 위상 차이가 없습니다. 입력과 출력의 위상 차이가 없다. 예. 입력과 출력의 위상을 변화시킬 요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락권선이 있는데, 요 단락권선 요거 얘기해요. 뭐다? 블러권선과 직각으로 설치해서 직렬권선의 누설 렉터를 감소시켜서 전압광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출력이 있는데요. 요거 한번 보세요. 출력, PA. 요것도 혼동이 하실 수가 있는데 E2, I2입니다. E2, I2에 지금 용량이 킬로볼트 암피어면 뭐 그냥 킬로볼트 암피어 무시하면 볼트 암피어 이렇게 돼요.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 혼동을 많이 하셔서 그래요. 보세요. 얘가 E1이에요. 네, 얘가 E1이에요. 그 다음 요게 E2에요. E2. 그리고 요게 E라고 했죠. 그랬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 요것이 I2입니다. I2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단권 변압기 할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유도 전압 조정기,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 출력을 얘기할 때는 어떤 전압이냐, 뭐, E2 할 때요. 요걸 얘기해요, 요거.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출력을 얘기할 때 약속입니다. 어떻게, 단권 변압기에서 자기 용량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것을 얘기하는 거 E2, I2요. E2, I2. 그래서, 출력 PA는 E2, I2, 곱하기 15-3,000 킬로볼트 암페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요거 간혹 있죠? 요것을 우리가 뭐 E1 있죠? E1으로 곱하시는 계신데 아니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우리 E는 100-10이다. 그럼 I가 20이다. 그럼 용량 P는 얼마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것이 E1이에요. E1 맞죠? 플러스 마이너스 대하는 거 요것이 E2에요. E2. E2에요. 따라서 얼마? 10 곱하기 20에서 200V 암페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100 곱하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가 있습니다.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는 뭐냐? 나머지 똑같아요. 보세요. 삼상은 똑같은데 우리가 E1은 어떻게? E1은 E는 E1 플러스 마이너스 E2 있죠. 맞아. 단상은 삼상은 뭐냐, 우리가 단상에서 루트 3을 곱합니다. 요거는 Y결선에서 상전압이라 생각하시고요, 선간전압은 상전압 곱하기 루트 3이다 해서 예, 루트 3은 곱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는 회전자계를 이용했다. 그 다음에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과 위상차가 존재합니다. 단상과 틀린 게 이거예요. 단상은 교번자계, 삼상은 회전자계. 단상 입력과 출력과 위상차가 없다. 삼상 입력과 출력과 위상차가 있다. 존재한다. 그 다음 단락권선 필요 없다. 우리가 단락권선은 전압광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삼상에서는 이것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출력 공식이죠. 출력 P는 얼마다? 똑같이 루트 3배 들어가죠. 루트 3배 얼마? E2 I2 뭐 곱하기 15-3000kV 암피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상과 비교해서 루트 3이 곱해진 것밖에 없어요. 우리 얘도 원래는 얼마? 루트 3 곱하기 보세요. E1 플러스 E2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단상과 틀린 것은 루트 3 곱해준 것밖에 없어요. 삼상과 단상의 차이는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근데 삼상과 단상의 공통점은 뭐냐? 1차 권선, 블록 권선과 우리가 E1에 걸리는 거 있죠? 요것과 2차 권선, 직렬 권선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각도를 조정해서 전압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전자의 위상각으로 전압 조정이 가능하다. 회전자의 위상각, 맞죠? 세타를 조정해서 전압 조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특수유도기가 있습니다. 특수유도기는 뭐 그냥 공식만 공식이 아니고 약간 중요한 부분들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봅니다. 일단 특수유도기에서 네, 이중농용 유도전동기입니다. 이중농용 유도전동기야. 우리가 밑에는 딥 슬롯 농용 유도전동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홈 있죠? 슬롯이 있으면 슬롯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전기장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슬롯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만약 디프 슬롯이라, 이중, 지금, 예, 동그랗게 그러면, 보세요. 이중 농형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요 홈이 있죠. 홈이, 이렇게, 홈이 이중으로 생겼다는 겁니다. 이중으로. 요것이 이중 농형이고. 만약 디프 슬롯이라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것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홈이 깊다는 겁니다. 깊다는 거. 그럼 뭐가 더 좋으냐? 그래도 깊은 것보다는, 얘가 비슷한 게 깊은 것보다는 이중으로 있는 것이 조금 더 좋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중으로 된 것이 조금 더 좋다. 힘이 더 세다. 이렇게 말이에요. 봅니다. 이중 농형 유도 전동기는,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 회전자 홈을 2층으로 만들고요. 회전자 홈을, 회전자는 전기장이죠. 전기장의 홈, 슬롯입니다. 슬롯을 2층으로 만들고, 상층 홈에는 저항이 큰 도체, 하층에는 저항이 작은 도체를 넣은 다음에 양단을 단락시킨 구조입니다. 붙였다는 거예요. 붙였다. 제가 지금 떨어지게 그렸는데 이 두 개를 붙였다는 겁니다. 단락시켰다. 기동 전류를 제한함과 동시에 기동 전류를 제한해야 좋죠. 동시에 큰 기동 토크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전 효율이 좋은데, 우리가 유도 전동기에서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가장 큰 단점이 뭐냐? 용률이 나쁘고, 용률이 나쁘고. 그 다음에, 기동 토크는 큰 것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데, 최대 토크는 작아요. 그러니까, 기동 토크가 크지만은, 최대 토크는 좀 작고, 뭐니 뭐니 해도 용률이 작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프 슬롯 농형도 비슷해요. 디프 슬롯 홈이 깊은 것도 비슷합니다. 일반 농형에 비해 홈의 깊이가 폭에 비해 매우 큰 농형 유도 전동기로서, 기동 전류를 제한하고 동시에 큰 기동 토크를 발생한다. 뭐가 좀 더 크다? 뭐 기동 전류로 봤을 때는 약간 우리 이중 농형이 좀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동 정지를 자주 반복하는 조건에서는 이중 농형보다 유리하다. 기동과 정지를 반복하는 곳에서는 이것이 디프 슬롯이요. 이중 농형보다 더 유리하다. 그 다음에 이중 농형에 비해서 냉각 효과는 더 크다. 냉각 효과, 이거 면이 길기 때문에 냉각 효과는 더 크고, 네. 이중 농형에 비해서 기동 특성은 떨어지다. 기동 특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기동 전류가 조금 더 크고요. 기동 전류 크니까 안 좋죠. 기동 전류 좀 커서 안 좋고, 기동 토크도 약간 작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운전 특성은 우수하고요. 역률이 나쁘고 최대 토크가 작다. 역률이 나쁘고 최대 토크가 작다. 이중 농형과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제 뭐냐, 유도 발전기입니다. 유도 발전기요. 유도 발전기. 유도 발전기는 잘 못 들어보셨죠? 유도 발전기도 있습니다. 쓸 수 있어요.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뭐, 슬립이 0보다 작을 때 있죠. NS보다 N에 더 빠르면 유도 발전기로 동작한다고 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십니다. 회전자의 회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동기속도 이상으로 NS보다 더 큰 속도 N으로 회전시키면 슬립은 마이너스 값이 된다 그랬죠. 회전자 권선은 전동기의 경우와 반대가 되고, 이때 유기기전력 및 전류의 방향은 전동기의 경우와 반대로 되어서 발전기로 동작한다는 겁니다. 발전기로 동작한다. 그럼 장점은 경제적이다.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류기보다 동기기가 간단하고 동기기보다 유도기가 더 간단합니다. 구조가 간단해요. 그리고 동기기처럼 동기화할 필요도 없고요. 동기화할 필요도 없고 난조 등의 이상현상도 생기지 않습니다. 동기기에서 동기기의 대표적인 게 동기발전기인데 동기발전기에는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요. 회전속도도 동기속도로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난조도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요. 이런 안 좋은 게 있는데 유도 발전기는 마음대로 이렇게 운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락 전류가 동기기에 비해 적고 지속시간이 짧습니다. 짧은데 단점 가장 이렇게 좋은데 왜 사용 안 하느냐는 뭐냐? 효율과 역률이 낮아요. 우리 전기기기가 효율과 역률 낮으면 뭐 말 다 한 겁니다. 효율이 나쁘다는 거예요. 많이 투자했는데 나오는 게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 기기로선 거의 빵점입니다. 그래서 구조가 간단하고 용량 굉장히 작은 곳에 맞지 못해 쓰겠지만은 우리가 대형에서 뭐 화력발전, 수력발전, 원자발전 이런 곳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효율과 역률이 나쁘기 때문에.
그다음 병렬 운전대는 동기계에서 여자 전류를 취해야 되고요. 여자 전류 따로 취해야 되고 공격 시수가 작고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격이 작기 때문에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4번 유도 주파수 변환기입니다. 유도 원리를 이용해서 주파수를 바꾸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주파수 F1의 전원에 연결했습니다. 근데 NS의 회전자속을 만드는 후 동기속도를 만들어요. 2차측 괴로한 상태에서 회전자의 외력을 가해서 임의속도 N으로 회전시키면 2차 슬립링에 2차 주파수 F2가 발생합니다. 2차 주파수 F2.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F2는 SF1이죠. 맞죠? SF1인데 S는 NS분의 NS-N의 F1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주파수를 1차 주파수와 이 슬립은 NS-N 이 원리에 의해서 2차 주파수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즉 주파수를 변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F2 SF1이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 뭐 공식 정도만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도 주파수 변환기요. 그 다음에 셀신 장치는 뭐냐면 기계적인 각도의 변화를 전기적인 방법으로 먼 거리에 있는 장소에 전달한다. 먼 거리에서. 그래서 뭐냐, 우리가 기계적인 각도를 먼 거리에서 조절한다는 겁니다. 원격 신호, 원거리, 먼 거리니까 원격 신호, 원격 제어, 수위계, 뭐 발전용 수차 입구 궤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차 발전기 있는데 운영실에서 그 멀리 수차 발전기 있는 거기에 입구에 뭐 조절, 물의 양을 조절한다. 그 각도를 조정한다. 라고 했을 때 멀리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운영실에서 멀리 있는 각도를 조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차 발전용 수차 입구 궤도, 그 다음에 자동 급탄 장치. 이런 건 화력 발전에서 쓰는 겁니다. 이런 거고, 셀신 장치가 뭔지, 기계적인 각도 변화, 전기적인 방법으로 먼 거리에 보낼 때.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모터입니다. 리니어 모터는 우리가 종류가 많았어요. 우리가 동기 전동기 할 때도 리니어 모터 했습니다. 뭐다? 바로 직선 운동하는 거. 우리가 전동기니까 회전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전동기지만은 직선 운동하는 것을 리니어 모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동기기 리니어 모터도 있고요. 동기 원리를 이용한 리니어 모터도 있고 이것처럼 유도기의 원리를 이용한 리니어 모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기의 회전자 접속 방향에 발생하는 전자력을 직선적인 기계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 직선적인 기계 에너지입니다. 장점, 모터 자체 구조가 간단하여 신뢰성이 높고 보수가 용이하고, 그 다음에 기어, 벨트 등 동력 변환 기구가 필요 없고요. 직접 직선 운동이 이루어집니다. 마찰을 거치지 않고 추진력이 얻어지고 원심력에는 가속 제한이 없고 고속을 쉽게 얻을 수가 있다. 뭐 장점이고요. 단점, 뭐다? 얘도 우리가 유도기죠. 맞죠? 유도기 때문에 회전형에 비해 역률이나 효율이 낮고요. 저속도를 얻기 힘들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한 뭐 단상 유도 전동기부터 그다음에 유도 전압 조정기 뭐 기타 유도기 이런 부분은 당연히 뭐 유도 전압 조정기 부분에서 계산 문제 당연히 나오겠지만은 나머지 대부분 중요한 포인트만 해서 뭐 2번 장은 있죠. 거의 암기 위주이기 때문에 유도 전압 조정기에서 계산 문제 빼고는 나머지는 문제 위주로 정리를 해 주셔도 크게 부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유도기 나머지 부분 이렇게 했는데요. 크게 부담 없을까 생각하고 요거 문제 풀이만 잘 해 주셔도 아유 정말 뭐 리니어 모터든 셀신 장치는 좀 어렵고 했지만은 문제 나오는 것만 잘 정리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저는 뭐 요 부분 잘 정리해 주시고 문제 한번 풀어 보시고요. 저는 문제 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